이런 이제 우리 수술할 보험 이런 이제 핀을 커팅하는 핀 커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이게 의료용입니다. 그래서 올 스테닉 오토클래브 되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핀 커터가 이 얇은 것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이런 굵은 것들 2mm 이상 굵은 거 들어가면은 이빨이 나가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의료용이기 때문에 스텐으로 재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크롬이나 니켈을 좀 써도 같은 스텐을 자르게 되니까 다이아몬드끼리 하면 스케치가 나죠. 그래서 이빨이 무뎌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강성을 이기려면 솔직히 탄소광을 써야 되는데 이 탄소광이 이제 이런 것들이 독일제 이제 핀카터들이에요. 탄소광을 쓰게 되면은 강성이 훨씬 세기 때문에 이런 스텐 같은 것들은 쉽게 툭툭 잘리 나갑니다. 뭐 이빨도 하나도 안 나가고요. 뭐 이런 건 껌이죠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편한데 오토클래브 수분이 닿거나 해갖고 하면 녹나니까 관리가 어렵다는 거예요. 그렇지만 이니지 쪽에서도 이런 이제 이런 뭐 볼트 카터나 플레이트 카터 같은 경우 플레이트도 카팅합니다.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다 보면 플레이트 카팅할 때도 보면은 기존의 의료용이 너무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그냥 산업용 쓰세요. 써요 그냥. 수술하니까 딱 잽싸게 말려갖고 오토클래브 놀리시면은 수분만 관리 잘하면은 이런 거 산업용 좋은 거 이거 탄소광이잖아요. 탄소광이 훨씬 낫더라 강성 면에서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.